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에 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귀한 일들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밝게 또 다시 뜨겁게 비춰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굿 뉴스 인터넷 방송 참 좋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읽어내는 그러한 그 이 새로운 시각적인 눈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노산 운동이라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요, 복음주의 쪽에서 지금 제일 앞서가는 그러한 그 세계 전역을 하늘로 묶는 그러한 그 노산 운동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E-missionary. 혹시 무슨 뜻인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Electronic missionary란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는 요즘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그 숫자가 지금 하루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5만 명이 됩니다. 세계 전역에서요.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은 5만 명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여 또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고요. 하룻밤을 자고 내일 또 시작이 되면은 내일 하루 지나고 나면 또 5만 명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그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불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인터넷 때문입니다. 뭐 인터넷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e-missionary라는 그런 게 electronic, 이것은 예전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단파방송이었습니다.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이 군대로 그 청년들이 미국에서 다 나갔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술력, 그 기술력을 그러나 전쟁 후에 직업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동방송이고요. 그때쯤 해서 이제 TWR, Trans World Radio라는 그러한 그 단파방송이 또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발전을 거듭했죠. 그리고 카셋, 아마 요즘은 우리 카셋을 눈뜨고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 카셋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CD로 한때는 이 VHS 그 또 테이프, 근데 그것도 워낙 그 곰팡이를 먹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점점 소형화되면서 요즘 USB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근데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무래도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 안에 있는 그 SNS,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갖고 친구들을 찾아서 이제 복음들이 전파해 가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의 귀한 도구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좀 해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3장에 이미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왜 접니까? 11절에 보니까 3장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불렀노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가장 먼저 반응이 내가 누구간데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에요.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 백성이 이제 다시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가 언변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재주도 없고 자기를 둘러봐도 아무리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빼는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 증거가 충분치 않니?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볼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3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 나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했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 어떠한 분이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분, 창조하신 분, 이 창조물을 지금도 온전하게 손으로 붙잡고 그것을 통치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 들어와서 보면요. 또 모세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으면은 그리고 제 꼴이 뭐가 됩니까? 그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것을 제가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럴 적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코너로 몰아낼 적에 결국은 그것을 부끄러워갖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뭔가 확실한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지팡이를 주목을 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지팡이. 물론 이 모세는 미디안 쪽에 가갖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부인도 있고 처도 있고 처 자식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치는 양떼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항상 옆에 붙잡고 있는 그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적에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쳤고요. 아마 이 호렙산에 불꽃 나무를 보면서 호렙산을 올라온 것도 그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의 몸의 한 부분과 같이 항상 손에 들려 있던 겁니다.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뭘 할 적에 항상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는 일을 담당했고 지팡이를 의지했고 지팡이가 자기의 연약한 다리, 80세예요 지금, 연약한 다리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 움직이면서 죽었던 것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꼬리로 다시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적에
결국은 너는 내 지팡이밖에 아니다. 누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다. 누가 일을 하느냐? 내가 일을 한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내가 너를 보냈다. 누가 너와 함께 앞으로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느냐? 내가 결국은 한다. 이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는 5절에요.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났다. 역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을 불러 선택하여 사용한 그 똑같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는 17절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모세가 어떻게 이적을 행해요? 그냥 자자자잔 하니까 이적이 행해진 것이 아니죠.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 그리고 또 모세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까지 이 지팡이는 계속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마다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했어요. 자,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누구를 봤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 모세는 모세 자신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사용해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리고 지팡이를 사용해서 반석을 침해 물이 나오고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렇게 지팡이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보십시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때부터 이제 지팡이가 그 전에도 들려있던 지팡이지만 그러나 이때 4장 이후의 지팡이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지팡이 자체로는 잠깐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나 모세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역시 오늘도 살아서 오늘도 귀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86년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MDB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만났던 분인데요. 닥터 알리프라는 분입니다.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이 풀러 신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 기도회를 가진 사람들은 인도 분들, 필리핀 분들, 네팔 분들, 인도네시아 분들, 그리고 또 저 미얀마, 그리고 또 중국계들, 중국계가 그때는 특히 이제 타이완에서 많이들 나왔습니다. 홍콩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 명 한국 사람들 해서 한 20여 명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아시아를 우리 손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로부터 이제 한 3년 반 지나갔고 결국 아시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이 닥터 알리프가 이분이 이제 본래 인도에서 그 플러로 공부하게 된 것도 그 뭄바이 쪽에서 오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인도는 캐스트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높은 한계층은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이 캐스트가 높지 못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 이거 꼭 모세 같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비록은 여기까지 와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용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크게 하나님 사용해 주실까, 이러한 그 좀 소극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그 출신 성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기도회를 매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하나님 아시아를 우리 손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전부 아시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도한 사람들이, 제가 아까 이 나라를 주섬주섬 섬겼죠. 다 아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이 폴로에서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공부하러 많이 왔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쪽에서도 왔고, 남미에서도 왔고, 러시아에서도 왔고, 다양하게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아를 우리 손으로 우리 시대에 복음화를 하자, 이 기도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이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아시아를 놓고 특별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리프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인도로 갔는데요. 그래서 계속 격려를 하고, 나도 이제 언젠가는 아시아로 가는데, 근데 당신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적에 보란듯이, 당신은 비록 낮은 계층에 이 카스트지만, 그러나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합쳐갖고 이 일을 합시다. 계속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89년도에 인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정작 이분이 크게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한 10년이 지나갔고, 그게 한 99년 정도부터 이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인도에 돌아가고 이분이 1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90년에 필리핀에 가갖고, 그 다음에 그 같이 기도하던 이 친구들이요, 대부분 공부를 마치고 이 자기 조국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또 이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으로 나갔으면서도 인도네시아도 방문하고, 저 네팔도 방문하고, 인도도 방문하고, 이 다양한 지역들을 방문하면, 방문하는 데마다 우리가 이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들을 맛보고 했는데, 인도를 찾아갈 때마다 뭄바이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벵갈 쪽을 갔었고, 다양한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알리프, 그때는 이 PhD를 이미 받고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분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왜 지금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움직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에 그분을 만나면서 참 뒤돌아서면서 이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 뭔가 불로 좀 지져주셔갖고 저분을 좀 이제는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몇 년 후에 또 이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10년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처럼 준비를 시키는지요. 그러더니 드디어 그 99년부터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99년이니까 2000년, 한 2005년, 10년까지 여러분 카세트 많이 사용하셨죠. 노래도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고, 아시아는 특히 그랬습니다. 이 가는 지역마다 그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고 누르면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요. 그래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인도에는 드라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인도가 특히 언어로 한 100개가 넘는 언어를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표적인 이 많은 인구가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힌디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벵갈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타밀러를 쓰고, 카렐라를 쓰고, 분자버를 쓰고, 이러한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일단은 다섯 개의 언어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다섯 개의 언어로 성경 스토리들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다양하게 이 성경 스토리들을 몇 사람들, 이 성우들을
이 준비를 시켜봤고, 다섯 개 언어로 카셋에 그 성경 스터디를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지역 지역마다 언어가 들리는 그 힌디어를 쓰는 지역에는 힌디어로 된 그 카셋을 동네에 뿌려놓고요. 벵갈러는 벵갈 지역이다. 그리고 카렐라는 카렐라 지역, 타밀러, 그 다음에 푼자보,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놨습니다. 자, 사람들이 동네 그 집집마다 카세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고요. 자기들의 음악도 듣고 뭐 그러는데 이상한 테이프 그 떨어져 있고 돌아다녀요. 호기심에 갔다가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언어로, 여러분이 낭고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도 저도 뭐 한 이 세 가지 언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국말이 여전히 저에게서는 제 모국어입니다. 어머니의 언어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언어예요. 인도 사람들도 영어도 하고 다양한 다른 언어를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의 난곳 방언, 어머니 마들텅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언어로 된 그러한 그 무언가 드라마가 있으면요, 귀를 쫑긋해서 듣습니다. 자, 각자의 그 언어로 이러한 드라마를 만들어 갖고 듣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다가 클라이막스가 돼서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됐는데 딱 끊어지더니 다음 테이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궁금해 갖고요, 그 다음 테이프가 언제 나오나 서로 물어보기 시작하고, 너 있니? 아, 나 없어. 너는 있니? 없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호기심이 올라갔을 때 그 다음 테이프를 또 갖다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또 듣기 시작하고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클라이맥스가 딱 됐을 때 딱 끊어지면서 그 다음 테이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혈안이 돼갖고 그 다음 테이프를 찾고, 이러한 식으로 계속 테이프들을 만들어갖고 그런 거 지역지역에 뿌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성경 뭐라 그랬어요? 들음으로 오지요. 예. 들음, 무엇을 들음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로 엮어갖고 그 드라마 속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것도 그들의 방언으로 들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테이프가 10개 넘어가고 20개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스토리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은 누가 응답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을 보내갖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의 예배가, 가정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보통 걸 오이코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여도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 교회가 모여지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부터 가서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요 막 그냥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습니다. 근데 모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내면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세 시대가 지나고 CD로,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이 DVD까지 만들어져 갖고 집집마다 TV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에 있는 뭄바이에서 미국의 할리우드보다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 발리우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뭄바이가 옛날 이름이 봄베이입니다. 그래서 B로 시작이 돼 갖고, 그래서 발리우드, 할리우드를 흉내를 내갖고 발리우드라고 하는데요, 발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보다 더 많답니다. 근데 이제는 서서히 영화 쪽에도 이 드라마를 엮어갖고선, 그래갖고선 그걸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이 닥터 알리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재정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도 준비시켜 주시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를 주셔갖고 그 컷셋 미니스트리 나중에 가서는 또 인터넷 미니스트리까지 그것을 늘려갖고선 인도 전역에 하우스 철치 모브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인도에 가면요 곳곳마다 집에서 모이는 다양한 예배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 닥 알리프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기도하며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자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가장 크게 쓰임 받을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인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힌두교가 많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저쪽에 보면은 무슬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그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그 인구가 있는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저는 우리 굿뉴스 인터넷 방송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적에 오늘도 이 인터넷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서 굿뉴스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담겨서 듣는 사람들 그들의 그 마음을 쪼개고 들어가 그 안에서 그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오늘날까지 사용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또 인도에서 어떻게 알리프 박사를 통하여 귀한 사역이 일어나게 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이 일어날 때를 위하여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력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모아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조직력도 만들어주시고 그 외에 또 스튜디오도 만들어 카세트로 이 모든 이 복음의 그러한 그 귀한 매개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심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귀한 인터넷 방송을 제작하고 만들어내고 또 그 방송이 또 이제 전파가 될 때 인터넷을 통하여 나갈 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